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골전도 헤드폰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이대를 가져왔습니다. 약간 더 눌러주는 느낌, 약간 밀착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조금 더 잘 들리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산하그? 산하그 맞나요? 디자인이 이쁘게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제품하고 검은색 제품인데 디자인이 매우 이쁘게 되어 있어요. 흰색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또 갑자기 비가 와서 비 오는 날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투명을 열면은 제품이 바로 보이고요. 제품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전도 헤드폰 이렇게 쓰는 거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관자놀이 있는 데에서 울림으로 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운동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사이클을 탈 때 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뛰고 있다 그러면은 옆에서 자동차가 빵거리는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고 누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런 제스처나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할 때는 귀가 열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전도 헤드폰 매우 좋은 거죠.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름이 써져 있고요. 여기는 와이어가 탄성이 좋은 철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고 아래는 충전 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이크 구멍이 두 개 나 있는 것 같고요. 위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기능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C타입으로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요 아래 패키징을 마저 볼게요. 요 아래 충전할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핀은 너무나 좋아요. 간편하고 왜냐하면 집에 와서 충전할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자석으로 착 달라붙어가지고 위치 잡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력이 끝내기! 다시 이렇게 적당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뭐 C타입으로 이렇게 꽂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이 가까이만 갖다 대면 이렇게 착하고 달라붙습니다. 충전이 용이하고 간편하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핀을 잃어버리면은 아니면 놓고 왔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특성상 그럴 위험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충전 단자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충전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충전선 같은 경우는 약 1m 정도? 그래서 안 쓸 때는 이렇게 DP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쁘네요. 두 번째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하고 첫 번째 제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제일이겠죠? B21S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열어보면 이거를 딱 규격이 맞아갖고 살짝 이렇게 들고 있으면 공기가 스러가면 싹 이렇게 빠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은 못 살린 것 같아요. 좀 바짝 껴가지고 거꾸로 들어도 안 나오고 손톱으로 이렇게 좀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이제 멋있게 뽑을 수 있습니다. 캡 뽑으시면 됩니다. 검은색 제품이고 아까랑 패키징이 똑같습니다. 박스 안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고요. 꺼내보면 디자인이 아까랑 다릅니다. 머리 부분도 다르고 확실하게 좀 다르네요. 착용감은 얘가 조금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뭔가 쫙 달라붙는 느낌이 납니다. 앞에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나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C타입으로 충전하는 단자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다기능 버튼이 플러스 쪽에 같이 붙어져 있네요. 그래갖고 버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듦새는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은 약간은 좀 저렴한 느낌이 조금 나요. 패턴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는 호불호가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제품의 가격은 얼마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최초의 연결. 여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지겠죠? 엄청 이쁜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됐건 중국어가 됐건 일본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뭐 페어링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띵동 그러면서 굉장히 경쾌하고 기분 좋은 소리로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맨날 운동할 때 듣는 음악을 들어보면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소리가 분명히 들리긴 해요. 골전도라고 해도 진동이 있는 거지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렴한 회사를 보면 여기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골전도라는 느낌보다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대로 된 골전도 느낌이 납니다. 떨어져 있으면 여기까지는 들리는 정도인데 이걸 쓰고 있으면 소리는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 엄청 소리 깔끔한데요? 어떡하지? 주변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서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요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주변 소리가 묻히는데? 소리를 좀 줄인다면 주변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용했을 때 느낌은 타이트한 느낌? 조금 작은 느낌?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가 큰 거를 생각했을 때 귀에 이렇게 걸치는 부분, 요 고리 부분이 작은 느낌, 고리 부분이 이 정도 되는 느낌, 한 요 정도 되면은 제 귀에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좁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골전도기 때문에 밀착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밀착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가까이 되면 소리 들릴 거예요. 제가 소리를 키워볼게요. 소리를 제일 크게 하면은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 정도 있으면은 소리가 들릴까? 사실 이 정도 떨어져갖고 소리가 안 들린다면은 주변 사람은 뭐 소리를 못 듣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걸 대면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다가 대면은 진동이 느껴지면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죠. 골전도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품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충전 단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 방수가 될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는 생활 방수만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서 촬영하니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착용했을 때 이 후크의 느낌은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조금 타이트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불편하다까지는 아니고 조금 타이트하다 그 정도까지 되고 아까 검은색의 위치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잡혔던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착용해 볼게요. 검은색의 골전도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잡히는데 이 하얀색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아마도 전원이 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운데 켜지는 소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가 나요. 오, 뭐 드럼 소리 같은 소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들려주고 싶은데? 다시 꺼볼게요. 신선합니다, 소리가. 꺼지는 소리 났고요. 이제 다시 켜볼게요. 이게 켜지는 소리하고 꺼지는 소리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저 드론 오기 전에 빨리 켜야 돼. 신선합니다. 이렇게 음악 소리로 알려준다는 게.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볼게요. 산악의 B60S 프로맥스. 얘 프로맥스네요, 이름이. 연결됐습니다. 연결됐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음악입니다. 소리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울림판이 더 커서 그런지 소리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도 아까보다 더 큰 것 같고 볼륨을 최고로 하면은 골이 조금 울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제품 사용해 보면서 좀 알아보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산악의 제품 두 개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해 봤습니다. 이 땀이 얘기해 주죠. 얼마나 사용해 봤는지. 자, 우선 검은색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목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좀 넓게 나와가지고 뒤에 부딪혀가지고 걸거치는 그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좋고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바깥의 소리가 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절대 잘 안 들어와요. 굉장히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고 회색 제품하고 다르게 굉장히 경쾌한 느낌, 맑은 느낌의 소리가 좀 잘 났어요. 더 좋다라는 느낌보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경쾌한 느낌의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 검은색 제품 또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닛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만큼 가벼운 것 같고 귀에 걸었을 때 많은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느낌과 맨 처음에 착용했을 때 귀를 좀 잡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 방송은 다 됩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충전할 때는 이 뒤에 불이 들어오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대 성능비가 매우 좋다. 그 다음 이 회색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디자인이 이쁩니다. 이뻐가지고 마음에 들고 큰 유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리 또한 더 큽니다. 그래서 울림 또한 더 크게 울림이 와서 하얀색 울림의 느낌이 납니다. 그만큼 소리가 크다는 거죠. 이 귀에 걸리는 느낌은 둘 다 비슷하지만 얘가 조금 더 압박이 있어요.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더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압박이 조금 더 있습니다. 검은색 제품하고 흰색 제품하고 착용했을 때 가장 큰 다른 느낌은 이 뒤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목에 걸립니다. 이렇게 좌우로 했을 때 뛸 때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는 땀이 조금 나가지고 미끈미끈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방수가 지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충전이 포고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방수를 하다 보니까 충전이 C타입이 아니라 포고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 본다면 충전하는데 C타입을 이렇게 꽂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자석으로 착 달라붙으니까 그런 간편함은 또 좋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둘 다 괜찮은데요? 나는 물놀이 때 꼭 이어폰을 껴야 되겠다 하면은 얘를 선택하는 건 괜찮고요. 나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땀 흘리는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검은색 제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은색의 그 맑은 음색이 굉장히 경쾌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경쾌한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악의 제품 두 개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자주 하니까 이 제품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구매하기 원하신 분은 더보기 눌러서 구매 링크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할인 코드를 줄 거예요. 아마 할인 코드 사용해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라님은 지금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라님 제 말씀을 잘 들리시나요? 약간 지금 멀리 들리는 느낌이 있긴 해요. 혹시 헤드셋 해체하고 일반 통화로 해주시겠어요? 그냥 일반 통화로 바꿨어. 지금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금 데시벨이 어느 게 제일 잘 들려? 이거요. 알았어. 자, 이제 이어폰 바꿔가지고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은 하나그 B21 디스크 검은색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이라는 노래가 헤드셋을 잘 들리시니까 네, 지금 일단 들리는 건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콜이랑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개인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들리는 거는 조금 더 이게 좋게 들립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통화 상태의 볼륨입니다. 소리 어떻게 나십니까? 그래서 1층에 내려가신 상황이고요. 저한테는 그 잡음이 들리진 않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네, 잘 들립니다, 가라님. 근데 의외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나 보네. 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 자체는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잖아.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이것도 또 하얀색 계속 날짝으로 가야죠. 예. 다음으로 하나 둘 라이센스 저희는 지금 성향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한 30% 40% 줄인 것 같아요. 올라와서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소음이 들리긴 했어요. 2014년 9월 2일 바라던 회원 최종 업데이트 순서는요. 양화염 김진규 정동섭 주식회사 공간창호 김립세 시티 양정권 노상석 제이언니 김성태 주샬레슈 우베파이 함규섭 셔틀 폭조머시티 악동콩 코나르 이과장 힐링타임 국제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동훈 리브로 들어온 SBS 이사하고 싶다 위스탠셉 가는 건 개미보라 150이지 태형비로 그철도 김성선 패밀리가 간다 홍수바 테슬라인 에이스라 승자 K-건구 청주 예일 앱서 아바타 EYS YS 민트 리비홍 돈 타고 여행 장배구미 기티브 그도 바라던 투어드 드론 하는 아수라 청구세 시치 나이스 청라이 호수와 비터 블레드 로버 이성현 KB 채널 NSS 바키수 두강지 부부 드론은 바소 에스카 1비 백 청주 부행 초이스 가우 신승무 담는 카메라 석 감독 트롯 몸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잔준 할빛 지지직 가이드 다이윤윤 화성 도깨비 허진욱 오므라 개구리 최고 슈퍼 JSK 꿈지기 필요해 막걸리 김윤주 지나고 이날로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못지나던 양주 TV 동그라미 아지트 우기 조예 여정 시간 없어 정원의 도시 귤른 주생 마교가 람셋 바바야 김동국 윤승로 그때는 악남문 휘들 사자 TV 아이브라건 선거 헌강 가딘 호리표 박주 아이시스토어 장덕 TV 한참 전 데루나 블라차차 이제 다시 시작 자두랑자 TV 아이스토리 트롯 택시 트롯 중간 벽지 예술가 콩나물만 뜨거워 이정용 쓰리코스 머신 와식 위아선 빅스타 바라바라 카메라 들면 쌍패 사태야 부상 두능 세능 쌍포소 스킬 사랑 TV 적푸른 조언 이에 낚시 바보 TV 이루비 오성 스튜디오 정흥섭 미스터 주 DS 차이 양발 체인 박연호 DJ 카니 남별나라 주왕자 MSK 쇼박종엽 싶어요 괜찮니 못생긴 더 육지마 돌었을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조리 뱅박이 두부킹 두부 어용태 리동 캠핑 주현 미용 이정서 오피셜 남기진 절제시켜 알바 이지스타한 노래 이광호 최성모 카리 MD 뽕들이 서광숙 대장강 미교회 정재호 신돌이 깨비 서큐파크 백전일 캠핑 마마 이치성 오 한국 방방 드럼 기능장 슈규광복 넛꿀리 신호가다